수박 키우기. 올해 수박 조만간에 이제 40일 정도 되면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40일 되려면은 한 며칠 더 있어야 돼요. 10일 정도 되면 40일 될 거예요. 이야. 그런데 장마철이라 이렇게 수박은 수정이 됐지만 이렇게 약간 물러지는 것도 있어요. 그랬구나. 자, 수박입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리고 비켜줄래? 우와, 여기도 수박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뚜껑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아, 귀여워라. 여기는 고구마를 키우고 있어요. 고구마, 고구마. 이렇게. 그런데, 아, 너무 잎사귀가 또 올해도 무성하네요. 아, 너무 무성해요. 우리 파수는 이렇게 따라다녀요. 저 비서예요, 우리 파수는. 가지가 이렇게 커요. 그런데 가지가 달렸네요. 여기 달렸고. 또 여기는 꽃이 있고. 가지. 아, 여기도 달렸네요. 가지가. 아. 여기는 당근 고구마. 여기는 저색 고구마. 가자. 하세야, 비켜줄래? 응? 비켜줘. 가자. 가자. 렛츠고. 옳지. 너 자꾸 나를 이렇게 치고 다닐 거야? 톡톡 치고 다닐 거야? 고구마. 아, 이거 어떡하지? 잎이 너무 무성해요. 아, 그리고 여기. 아, 예. 와, 신기한 영상이 있습니다. 레이디버그. 무당벌레가 이렇게 많아요. 와, 무당벌레입니다. 레이디버그. 레이디버그. 무당벌레. 참, 이 자연이, 살아있는 자연이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뭐 하는 걸까요? 잡았다. 얘들아, 너희들 놀고 있니? 와, 여기는 무당벌레 가족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수박이 있고요. 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오늘 수박 찾는 날입니다. 또 여기도 보자. 아, 여기도 있어요. 보자. 여기도 있어요. 수박이.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는 제가 호랑이 콩을 작년에 심어놨는데 다 올라오지 않고 올해 이렇게 남아있던 호랑이 콩이 이렇게 줄기가 자라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따서 밥을 먹었거든요. 밥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호랑이 콩. 그리고 뭐 수박 키우고 이러느냐고 지금 호박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지금 호박이 이상하게 자라고 있어요. 저기 투만해 가지고 아주 찌그러져서 자라는 게 하나 보이네요. 올해 또 따서 찌개 해 먹어야겠어요. 이상한 모양으로 자라고 있어요. 낑겨가지고. 이야, 올해는 그냥 호박 사 먹어야겠어요. 내년에 잘 계획을 해서 심고. 여기 또 이거 사이사이에, 이 좁은 공간에 많이도 심어서 이렇게 당근이 자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당근이 이렇게 크고 있어요. 진짜. 당근이 여름철에 잘못 심으면 모두 다 물러서 썩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호박꽃, 비가 온다고 지금 비가 내리다가 멈췄는데, 호박꽃이 이렇게 오므리고 있답니다. 오우라 그런가 봐요. 바수야, 너 뭐해? 응? 응.
나 내려갈 거야. 안녕. 파비서.